안녕하세요. 빅톤의 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걸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던 음악, 이렇게 제가 작업하는 모습이나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재미는 없겠지만 여러분들께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작업하러 온 현지 시각. 저는 보통 작업을 하게 되면 정말 신나고 기쁘고 막 그럴 때는 시간대가 상관없지만 보통 저는 좀 작업을 새벽에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작업을 먼저 할때 저는 보통 멜로디를 먼저 이렇게 녹음하고 코드 진행을 나중에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것저것 쳐보도록 할게요. 재미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재밌게 지켜봐 주세요. 일단 이런 식으로 먼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코드를 먼저 계속해서 쳐봅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코드를 이제 하나씩 꾸며줄 거예요. 저는 지금 탑라인을 미리 만들지 않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계속 쓰는 거니까 이제 또 밑에를 꾸며주는 꾸민 음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잠시만요. 간단하게 들어보시면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알겠나요? 정말 미묘한 차이인데 아까 없었던 꾸밈음을 좀 넣어봤어요. 지금이 1시다 보니까 그렇게 밝은 노래가 생각이 안 나네요. 밝은 노래는 생각이 안 나고 이런 노래 자체가 제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계속 작업을 해볼게요. 진정해. 악기가 하나 둘씩 쌓이고 중간에 이펙트가 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끊겨요.